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중뉴스 시설관리사업소 우기관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나는 4월입니다. 봄꽃 향기와 함께 산뜻한 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4월 첫째 주 화순군중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4일 구복교 화순군수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구복규 군수가 강사로 나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날 특강엔 농업인 대학생과 화순군민을 포함하여 모두 121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강은 화순군의 현재와 미래, 화순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특강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화순군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발전한 화순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제16기 화순군 농업인 대학은 포도과와 청년 농업인과를 운영 중이며 신규 농업인의 정착 및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체험, 견학 등 다양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화순군 최초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로 단순히 판매만 하는 장소가 아닌 도시와 농촌이 생산자와 판매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싼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군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팜은 3월 말 현재 4억 4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화순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한이움 실내체육관과 이용대 체육관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7회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4월 1일에는 제1회 고인돌배 드론축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는 대회 이름에 걸맞게 전남 22개 시군 배드민턴 동호인 725팀, 1,600명이 출전하여 활기차고 열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구복교 화순군수 하성동 화순군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근의원과 협회 임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구복교 화순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천하 제1경 화순적벽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화순적벽배 대회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화순 고인돌 축제에 다시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인 4월 1일 오전 10시 도곡면 유리머스 아레나 드론축구 경기장에서는 대한드론축구협회 화순군 지부가 주관하는 고인돌 축제기념 제1회 드론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드론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린 제1회 화순 고인돌배 드론축구대회는 10개 팀 1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화순군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반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고 상반기 6개월분 7만 2천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며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화순군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하던 주민건강체조교실을 대면 방식으로 바꾸어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순 군정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순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